저거요? 응.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제 옮겨왔죠. 저거 하나에 있었죠. 그러니까 띠한테 저쪽에 있던데. 옆쪽에다 옮겨서 페르파치 내려. 뭐라네요. 저쪽에서 페르파치. 저쪽에 주차장에 있는 철로 만든 거고, 이건 나무로 만든 거고. 오, 나무로. 네. 나무인데 페인트를 칠한 거죠, 제가. 예. 네. 물감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꼭 철로 만든 것 같네요. 철은 저기. 아니, 그러니까 나무. 느낌이. 아, 이건 나무. 예, 예. 아, 나무로 만들었. 네. 보이시죠? 작품이 누구 거랄지? 어떤 거요? 아, 이거는 우리 여기 먼저 부관장 거고요. 이거는 왜 저기 다른 작가 거고, 이거는 제 작품이고. 아, 저건. 네. 오. 이것도 제 거고요. 저희 두 아이들 조각을 한 거고요. 자대분들. 하나는 노래하는 애, 하나는 바이올린. 따님하고 둘 따라면 따님. 원래 조각같이네. 응. 군에서 들어갔는데도. 저기 뭘로 자료가 뭐예요? 예? 자료가 이게. 재료가. 이거 저기 철한봉이에요. 철파이프예요. 철파이프. 이게 원래는 포도나무로 했었어요. 조금. 네. 포도나무를 전시는 인사동에서 했을 땐 요 사이즈거든요. 예. 그때는 포도나무를 했었어요. 잎사귀에 포도 잎사귀. 네네. 포도 아 잎사귀를 그렇네. 부식을 시켜가지고 포도 잎사귀. 건데 예, 예. 되게 좋았어요. 그때. 너무 멋지네요. 좋아요. 바람 소리 연못. 요 골목이 이뻐요. 야. 누군가는 제가 여기서 결혼식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외국 가면은 저희가 여기 사이드에다가 테이블 쫙 놓고 결혼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유, 잔디 되게 예쁘게 다녀주셨어요. 이 마구성이 가을에는 빨갛게 물들으니까 얘가 이뻐요. 아. 요거는 우리나라 억새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 걔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수입억새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청 비싸요. 요까지 요거 한 개 여기가 재료까지 7천만 원 들었어요. 얘네가 요만한 요만한 거 하나에 2만 5천 원이에요. 얘가 눈이 먼저 눈이 쌓여서 너무 예뻐. 아직 꽃이 안 펴서 그런지. 조명도 예쁘게 놨네. 이런 거를 지금 시연해보는 거예요. 네네. 어이구. 제 축제를 위해서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 꼭 물을 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나무의 시작점은 여기에요. 폭포. 아. 여기서 저쪽을 바라보면 되게 멋있어요. 오, 이야. 반딧불이 예. 반딧불이가 너무 많네. 마음. 오. 만평이 생각보다는 엄청 넓네요. 여기가 이제 구절초가 필 거예요. 어, 그렇네요. 네, 네. 축하도 피고 구절초가 이제 구절초. 다 필 거예요. 뭉우리가 다 섰어요. 네, 네, 네. 구절초. 예. 여기는 옛날 우리 애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렇게 옛날 소꿉놀이 같은 거 장난감. 네, 네. 아이들 장난감. 쫀디기도 있고. 네, 네, 네.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장갈로 해놔. 장갈로 해서. 네, 네. 와서 가족들하고
하고 앉아 있어도 되고. 아유, 나름 테마 그냥 아주. 테마를 연결이 빨간 입술이 있었잖아, 우리 도현 쌤. 네. 그치? 방갈로. 참 멋지네요. 좋습니다. 예, 테마별로 이거는 뭐 코스모스. 예, 예. 이 야간에 불빛 반딧불 축제를 예상하면서 준비하고. 예. 나무들이라도 이런 거 살려줘. 코스모스 살리고 저 심겨 오고. 그렇죠. 옮겨왔죠, 옮겨. 예. 사실 코로나 직전이니까 뭐 아직 만 3년 정도 딱 밖에 안 돼. 아, 예. 오자마자 코로나를. 네, 네. 아. 이야. 뭐 전국 곳곳에서 다 옮겨온 거죠, 뭐. 예. 그 멋지네요. 예. 무대 공유.